충북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군 덕산면이 다음 달 1일 읍으로 승격합니다. 진천군은 꾸준히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 2025년까지 시로 승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. 구준희 기자입니다. 거리 곳곳에 읍승격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. 진천군 덕산면 주민들은 다음 달 1일 100여 년간의 면 시대를 마감하고 덕산읍 시대를 맞이합니다. 덕산면 인구는 2015년 1월 5,700여 명에서 불과 4년 만인 지난해 말 읍승격 요건인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충북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유입한 덕분입니다. 덕산면 인구는 올 들어서만 4천 명 가까이 더 늘어 2만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이로써 진천군 행정구역은 기존의 1읍 6면에서 2읍 5면으로 개편됩니다. 진천군은 광역시에 속하지 않은 군에서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통해 읍승격을 이뤄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. 더 많은 인구가 자리 잡은 자족적 성장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천군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진천군은 여세를 몰아 2025년을 목표로 시승격을 추진합니다. 지난 3년 동안 5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고 충북 최고인 70%의 고용률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혁신도시의 지역도 인구가 꾸준히 늘어 조만간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가 9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. 진천시건설은 주민들의 복지도 늘릴 수 있고 예산도 늘릴 수도 있고 2025년에는 이제 진천시가 되도록 이와 같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진천군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덕산읍 승격을 기념하는 대규모 주민 축하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.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.